인 거예요. 사실 이 노래가 많은 분들이 1위 엄청 많이 한 줄 아시는데 강남스타일 때문에 1위를 많이 못했어요. 그럼에도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노래? 약간 일본의 메리크리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. 온리원은 저에게 또 다른 가수의 즐거움을 알려준 소중한 곡이에요. 사실 한국에 이제 허리케인 비너스 하러 돌아왔을 때 친구가 이제 없으니까 아, 뭐를 해야 될까?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애플 스토어 갔어요. 가서 노트북이랑 로직 프로그램을 사와가지고 로직을 막 가지고 놀았어요. 재밌더라고요.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온리원이었죠. 일단 첫 번째 SMP가 아니다. 두 번째 퍼포먼스가 너무나 멋있다. 그리고 세 번째 사랑 노래다. 저는 항상 회사 노래를 들으면 아 이게 무슨 가사지? 막 전기 충격. 가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아, 나는 뭔가 그래도 사랑 노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이 좋은데 그래서 12곡인가 11곡을 전곡 작사 작곡하고 이제 프로듀싱까지 했었는데 아 무모했죠.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한 장 정도는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그 패기를 받아줄 수 있는 체력과 모든 타이밍이 그때 맞았던 것 같아요.